징계도 받지 않고 사표를 낸 진동균 부장검사는 한 대기업의 법조팀 임원이 되었습니다. 진동균 검사도 이른바 귀족 검사로 불렸다고 합니다. 진동균 검사의 아버지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을 역임한 진형구 검사. 매제는 대검찰청 반부패 강력부장까지 지낸 한동훈 검사입니다. 이 같은 막강한 배경이 진검사를 봐준 이유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귀족 검사. 검사가 제 식구 검사하게 하지만 아무나 제 식구 검사하게 하는 거는 아니고 진동규 검사가 자기가 흔히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다녔다는데 외부 기관에 파견도 되고 집안도 빵빵하고 이런 사람들이 갖는 특권처럼 책임지지 않고 무사히 사표 내고 빠져나가는. 남부지검 간부들은 진동균 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뒤에도 성추행 사실을 숨겼습니다. 사표를 낸 이유가 부장과의 갈등 때문이다, 일신상의 이유 때문이다 등 핑계를 댔습니다. 이렇게까지 진동균 검사를 감싼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검사님께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아니, 저는 검사가 아니고 변호사예요. 아, 근데 네, 그 과거에 네, 검사님으로 네. 남부지검에 계시실 때 네. 진동균 검사 네. 사건을 부장검사와 사이가 안 좋아서 나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저기 저는 기본적으로 네. 제가 이제 검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나왔거든요. 네. 재직할 동안에 일어났던 일은 네. 그 언급을 안 해요, 제가. 아하, 네. 죄송한데 하여간 그 말씀드릴 수가 없네. 이렇게 묻혔던 사건은 2018년 미투로 인해 재조명되었습니다. 검찰 성추행 조사단은 사건이 일어난 지 3년 만에 진동균 전 부장검사를 기소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진동균 검사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이 엄중한 사건을 무마하려 했던 남부지검 간부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했습니다. 중앙이냐 대검에서 생각하는 건 아마도 피해자들이 2차 피해 등등이 있다. 거기서 공하기 위해서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변명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변명이 실질적으로 정말 이유가 되려면 그런 왜 부적절한 사람들이 제대로 걸러지지 않고 부장이 되고 검사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이런 부적절한 사람이 걸러지지 않은 인사 시스템 그리고 왜 피해자들이 주저하는가에 대한 그런 조직 문화 개선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 없었거든요. 그래놓고 피해자들을 위해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그거 거짓말이죠. 검찰은 간부들에 대한 고발을 기각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문제 삼고 싶지 않다고 해서 징계나 입건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문을 보면 뭔가 굉장히 하나하나를 놓고 봤었을 때는 맞는 얘기처럼 들리지만 사실상 결과를 놓고 봤었을 때는 아니 이게 피해자를 보호한 게 아니라 사실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결과를 낳는단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권리가 검찰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판단 내지는 검토 내지는 법리 구성도 가능했던 게 아닌가. 학교장이 학교 선생님의 추행을 제대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로 검찰은 기소를 했어요. 2017년 검찰은 한 교장 선생님을 직무유기로 기소했습니다. 이 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을 전해 듣고도 진상조사를 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검찰 간부들도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된대요. 이게 학교장은 그러면 안 되지만 검사들은 그래도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검사들이 무서워 더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게 검사들이 피해는 범죄 피해를 호소할 곳이 없어요. 수사기관이 검찰인데 검사들이 피해를 어디다 호소해요? 임은정 검사 본인도 초임 검사 시절 부장 검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2003년도에 경주지청에 있을 때 부장 검사가 술을 많이 먹고 데려다 준다고 1층까지 왔더니 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달라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줬거든요. 그때 부장 검사가 갑자기 성추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 아파트에서 몸싸움이 일어난 거지. 그래서 제가 손등에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동전 크기만한 멍이 생기고
부장검사한테 사표를 받아달라라고 제가 말을 했죠. 당시에도 검찰은 그 어떤 징계나 처벌도 없이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뒤 임은정 검사에게는 꽃뱀 검사라는 꼬리표가 붙어 다녔다고 합니다. 알아봤더니 임은정이 꽃뱀이라고 한다 하면서 부회의 때 검사들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임은정 검사를 조심하라고 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검사들이 저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걸 봤는데 제가 보시다시피 꽃뱀은 아니잖아요. 꽃뱀은 아니니까 그런 말이 있다라고 알려줘서 그걸 뒤늦게 알아서 어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